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엔젤님이 수소곤충을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무엇인가 보내온 것이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샥샥샥샥 뭐냐 물자라? 처럼 생겼는데 여리여리합니다. 여리여리해. 물자라보다도 약간 작으면서 좀 여리여리하죠. 여리여리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각시물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시물자라. 각시. 각시 알죠? 새색시 할 때 그 각시. 예. 그래서 그런지 근데 굉장히 팔팔하군요. 굉장히 팔팔합니다. 예. 굉장히 팔팔한데 생김새가 확실히 물장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확실히. 그죠? 보세요. 좀 다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각시물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물 받은 각시물자를 잘 키워야 할 텐데. 아하. 어쨌든 간에 만천에 오시면 각시물자라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각시물자라입니다. 각시물자라. 오, 많이 보냈네. 야, 많이 보냈어요. 자. 나와. 어휴. 엄청 빨라. 야, 엄청 빨라. 야, 팔팔하고 엄청 빨라, 이 자식들. 야, 이 자식들 이거. 얘들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놔두면 힘들어서 호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지금은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각시물자라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아이고, 야씨, 뭐야. 아이고, 야, 진짜 얘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각시물자라. 약간 각시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일반 물자라보다 약간 좀 왜소하고 약간 순하게 생겼습니다. 순하게. 각시물자라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게 딱 봐도 각시물자라처럼 생겼습니다. 예. 자, 이 각시물자라를 만천에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천에 오시면 각시물자라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자라와 같은 가격이에요. 자, 각시물자라.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어이구, 각시물자라. 예쁘죠? 아주 귀여운 수소곤충입니다. 와, 귀엽다. 자, 각시물자라들입니다. 각시물자라. 자, 수족관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달팽이가 있는 그런 곳에 넣어두면은 달팽이를 흡집하고 꽤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만천입니다.